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 일정 한산합니다. 예,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PEC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지난주에만 WTI는 8%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미크론 충격 완화 여파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OPEC 월간 보고서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수요의 변동이 어떻게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철강 그리고 원자재 관련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블루베리의 NFT 작품의 첫 드랍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FT 관련주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